통계청이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최근에서 빅데이터 관련 자료 그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 2000년도에 종이 지도를 전자 지도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두 분 청장님한테 GIS를 이용한 통계 자료를 최초로 제안을 했었고요. 그 동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음식점을 하나 개설을 하더라도 마을 도서관이나 그 자료를 가지고 음식점이 몇 개고 인구가 몇 명인지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벤치마킹해서 GIS 이용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과거 얘기고요. 제가 들고 싶은 것은 최근에 통계청에서 통계 자료를 조작을 해서 현 정부 얘기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조작을 해서 여기가 통계 자료가 잘못돼서 국가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체가 어떤 지수,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통계청장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SGIS의 우리 초창기에 우리 대표님께서 같이 해주�서 기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통계청장 오기 전에 이제 지난 정부의 통계 뭐 소위 말하는 왜곡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고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기자 올해 이제 신년도 업무 계획을 대국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이제 기자분들도 그 부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있는데 감사원 감사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직 통계청장이 크게 뭐 어떻다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조금 말을 아끼고요. 다만 감사 결과가 나오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통계청이 역할을 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준비해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상당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통계청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통계청이 신뢰받는 통계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통계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